이게 뭐예요 이게? 새가 개구리 잡아먹었어요. 개구리가 잠깐 먹혔을까요? 자 다음 동작 보여주세요. 엄마? 새가 개구리한테 잡아먹힌 게 아니고 개구리가 새 몸을 졸라버렸어요. 자 다같이 넘겨주세요. 읽어주실 거예요. 시작! 그래도 큰 새는 있다. 어르신들께서 웃음 치료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웃을 일보다 화낼 일이 더 많고 짜증나는 일이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. 맞죠? 네. 솔직히 여기서 웃으라고 하지만 잘 안 웃어지는 게 현실이에요. 맞죠? 네.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외치셔야 돼요? 시작! 그래도 틈새는 있다. 그래서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. 힘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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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으세요. 웃으세요.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웃어보자고요. 다 같이 두 팔 올리면서 아. 사람이 얘기해 주세요. 잘하셨어요. 잘하셨습니다. 대단하십니다. 내 옆에 있는 짝꿍이요.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. 힘들거든요.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을 만져주시라고 한 번 더 안아주세요. 사랑합니다. 넘겨주세요. 자, 어르신들 행복.